네. 노래가 좋아. 이제 어느덧 마지막 출연팀을 만날 시간이 됐는데요. 제가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. 에이. 당신 손에 몰래 유민이한테 좀 했어. 아, 그럼 어떻게 할게? 보내야지. 아이고, 잘 안 싸운 엄마 아빠. 딸 때문에 또 싸운다. 싸우지 맙시다. 약속. 너 때문에 못 살아. 팀명이 이 너가 누군가에 너 때문에 못 살아. 너가 누굽니까? 어머님. 네, 우리 딸. 박유민이가 주인공입니다. 아, 네. 따님이 너예요? 네. 네. 사실 우리 남편도 우리 하영의 아빠 도경한 씨 네. 못지 않은 딸 바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무리 딸 바보라도 그렇지. 네. 딸 말이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. 정말 어쩔 때는 속에서 불이 납니다. 우리 선생님이 아버님이 큰 박수를 치셨어요. 딸 말은 들어야 된다고 지금 박수를 엄청 크게 치셨어요. 풀어보세요. 뭐 어떤 일 있으신 거예요? 딸이 가수가 꿈이라서 목을 좀 단련하려면은 국악만 한 것이 없겠다 싶어서 중학교 때 국악학원에 보내게 됐어요. 예,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새 한복을 사달라는 거예요. 저는 아직 어리니까 좀 저렴한 걸 이렇게 사려고 하면은 남편은 비싼 거 사줘야 된다고 저를 엄청나게 복습니다. 한복 비싼데. 네, 그리고 네.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차를 사달라고 막 졸랐거든요. 네, 저는 이제 고생도 해봐야 되고 차는 네가 돈을 벌어서 사야 된다고 딱 끊었습니다. 근데 예, 남편은 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차를 사주겠다고 저 몰래 약속을 해버린 거죠. 그래 할 수 없어서 중고차를 사줬습니다. 그래서 그때 우리 부녀지간의 쿵짝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한 10년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. 아하. 지금 우리 아버님을 네. 제가 살짝 봤는데요. 눈만 꼬목꼬목하고 아니, 사실인가 봅니다. 그, 아버님 어떠세요? 뭐 사실입니다. 아, 아 사실이에요? 네 사실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딸이 좀 많이 예쁘고 하지만도 말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애들은 엄마를 본다는 쟤를 딱 보면서 아빠 딱 첫 마디가 그때부터 완전 제가 뽕 같다입니다. 제대로 가셨네. 아니 뿅간 것도 아니고 뽕 가셨어요. 네. 그래가지고 한 단계도 높은 거거든요.